본인 답답하지 않아요? 너무 답답합니다. 자, 본인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, 그러니까 목걸이를 하러 다닌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것 같아.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내가 답답한 형국이 지금 와, 지금 이번 한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, 내가 자꾸만 점점 모가지를 쪼아가 오는 것처럼 내가 답답한 형국에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묻을 대로 다 묻혀갖고 다닌다, 언니야. 대답을 하세요. 응? 어디 가면 내보고 신을 받아라, 단지를 모셔라, 뭐를 해보자, 뭘 해보자. 신받으라고. 그러니까 신을 받아라, 단지를 모시자, 뭐 하자, 모시자 안 했나? 응? 합니다. 그러면서 뭐 제대로 해놓은 거는 없고, 본인, 일단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, 신가물은 맞아요. 이렇게 내가, 어쨌든 내 조상에서, 아우, 어지럽더라. 저 지금 너무 어지럽거든요. 여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죽을 것 같이 어지러워요. 머리도 너무 아프고. 본인이 많이 묻히고 다닌다는 거는 생각 안 해요. 지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몰랐어요. 본인의 죄는, 팩트는 이거예요. 신을 모르고 산 죄. 조상을 모르고 산 죄. 구슬 안한 죄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갔잖아. 살아왔잖아. 그지? 언니는 우리 여기 계시는 뭐 중전 마마님처럼 마마, 안땅 부인이라면 안방 주인 마님처럼 그런 사람이야. 언니가 아 속이야. 언니가 아이고 할머니 내려주세요. 언니가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. 언니를 만나는 남자들마다 망한다 소리가 난다. 맞아요. 제가 지금 세 번째 결혼이거든요. 했는데 첫 번째 남편도 돈이 많았는데 저 때문에 억 소리가 난다. 억대 부자라고.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결혼하고 다 날려먹었고 두 번째 남편도 그 사람은 돈이 더 있었는데 또저 만나 살면서 또 날려먹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남편도 100억을 가진 남자가 누군데, 100억. 그 대부분 다 그런 그 정도는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남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언니, 니만 만나면 남자들이 쪽박을 찬다. 미안한데. 네 그 그럼 기운이 강해서 그렇거든. 뭐, 형국이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영향이 80이면, 아, 70이면, 미안, 80이라면 너무 비중 많이 차지하자. 70이면 30%는 이 사람이 또 어쨌든 꺾여져 내려오는 운기에 맞아 나를 만난 떨어진 거지. 그렇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억도 아니고 100억 부자들이 깡통을 차고 파출부를 하게 생겼다, 지금. 맞아요 맞아 지금 그 정도로 갔어요. 잠시만 있어요.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술 잡샀어요. 술안 먹습니다. 진짜 술안 먹어요? 어제는 안 먹었어요. 어제는 안 먹었어요. 술 드시지 마세요.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. 지금도 기운이 많이 열려 있고 조상들이 많이 왔다 갔대요. 그리고 내를 정작 도와주겠다는 조상님이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몰라주고 도와줄게라고 찾아오셨는데도 내가 아, 돈 생기면 할게 이런 식이고 내가 또내 눈에 보여야 믿고 맞아요, 좀. 딱그 변화가 바로 한 번에 딱 뒤집어져야지 내가 아 이게 진짜 그게 맞구나. 이게 진짜 무당이구나. 네가 판가름을 한다. 맞아요, 어? 아유 씨. 또 열받네. 왜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해?
시은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. 그러니까 무당을 판단을 하지. 아니, 아니, 눈으로 안 보는 거는 좀안 믿는 스타일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심을 하니까 조상이 도와주러 왔다가도 하고 밀어내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도와주러 왔는데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해? 라고. 맞잖아, 언니야. 근데 도와주러 온 건지 뭔지 저는 모르니까. 그러면 네가 시인이고 무당이다. 어? 무당 아니잖아, 일반인이잖아. 왜 아니, 그러니까 무당 놀이를 하려고 하노? 조상이 왔다는 그런 걸 모르니까, 일반인이다 보니까. 자,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 아주 구실한다. 저 무당집에 돌아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재. 구태해야 된다. 조상을 닦아야 된다. 그 말을 안 믿었잖아. 일단 내가 모르고 산재, 모른 척 한재, 어? 생깐재, 그거야. 그래서 그 재에 따라 벌을 받는 거야. 재와 벌. SG 워너비가 부릅니다. 재와 벌. 어? 몰라해. 웃지 마세요. 아예 웃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. 재와 벌. 할머니. 갑자기 그랬어. 미안해. 아니, 심각한데 좀 죄송해요. 너무 또막이 심각한 분위기로 가기 좀 그러니까. 어쨌든 언니는 닦고 가셔야 돼. 닦고 가셔야 되고 신에게 굴복을 하셔야 됩니다. 본인 너무 굴복을 안 하고 살았어요. 굴복하는 방법을 모른다 뭐 이미가. 복 무당이 시킨 대로 하세요. 그렇다고 완전히 뭐 맹신해서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간절한 마음만 있고, 아, 돈 생기면 네, 이거 할게요. 그렇게는 절대 안 해줘요. 왜? 내가 왜 해줘야 돼? 라고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리고 선생님, 제가 돈을 조금 금전적인 문제도 좀 있어서 물어보러 왔는데, 제가 또 받아야 될 돈이 조금 있는데, 그게 뭐 받을 수 있겠는지. 그 본인 그거 관제도 걸려 있죠? 그 사람, 예,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. 고발당해가지고. 그러니까 본인도 관제를 걸었을 거 아니야. 근데 제 일로 그러니까 구속이 제가 되는 건 아니고. 얘기했잖아. 돈못 받아요. 돈못 받고. 이 사람, 저 사람, 그돈 받을 사람이, 이 사람, 저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관제를 다 걸어놔갖고 이 사람 만세 부르고 들어간 거야. 이건 민사로도 안 돼요. 해결 안 맞아요, 돼요. 맞아요. 그렇다 하더라고요. 해결 안 되고, 이거는 신적을 떠나서 그냥 봐도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. 맞잖아. 그리고 언니는 왜 이렇게 됐냐? 자꾸 까먹고 바닥을 쳐야 되는 입장이거든. 그런 형국이라 했잖아. 내가 모가지 조여가지고 죽을 판이 돼야 된다고. 근데 절대로 안 죽인단다. 미안한데. 근데 그러면 뭐 힘들게만 만들 것 같다. 완전히 바닥 길 정도로. 백억 부자 사모님 지금 어디 시장 바닥에 콩나물 팔게 생겼는데, 파출부하게 생겼는데, 그러면 뭐 어떻게 해? 그렇게 만든다고. 어? 지금 마이너스까지 간거 아이가?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짜로 진심 어리게 내가 운 때가 맞는데, 그리고 아니 그냥 저희 신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굴복을 하세요. 내 신령님께 무릎 꿇고 의심 하나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,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. 본인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본인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내 대주의 악길도 맞거든요. 본인이 막는 거예요. 본인이 막기 때문에 이거를 사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야 돼. 그럼 중장비 갖고 와갖고 뚫어도, 응? 그럼 이게 신줄 때문에 그런 겁니까? 신줄도 강하지만 우리처럼 가야 될 자는 아니에요. 본인 가도 내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지, 저게 뭐지, 혼자 정신병 온단 말이야. 의심이 많잖아. 그래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디 가서 신 받아라 해갖고 신 잘못 받으면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. 본인 성격으로 내가 그냥 봤을 때는 못 가요. 제대로 못 가요. 그럼 또 뒤집어 엎을 거예요. 신을 한번 모시게 되면 내 모시는 거 그거 어려운 거거든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응? 이 팀이에요 지금 정신 상태가. 아니,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요.
여기 너무 어지럽어 지금 머리도 너무 우리 아파. 신당이 어지럽은 게 아니고 본인 몸에 기시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. 기시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노. 실성했나? 실성 기신이 왔나? 실성이 오신 게 아니고 실성이 왔는가 보다. 실성이. 응? 언니 술 끊으세요. 술 많이 잡숫네. 술 많이 안 먹습니다 요새. 토할 것 같다 진짜. 요새 많이 안 먹어요. 앞도 많이 가려져 있고 눈이 안 침침해요. 돌아야 되겠다 진짜. 이래 뭐 몸 걸어 댕기는 거 보면 용타. 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. 응? 돈 때문에 돌아야 되는 거지. 돈만 있으면은 본인 내가 뭐 어지럽든지 토할 것 같은지 그런 거 즐기고 살 걸. 본인은 돈만 있으면 돈 쫓아가지 마요. 요새는 돈 없으면 어찌 삽니까 그러면. 그리고 이렇게 까먹기가 힘들 그 본인 정도로 탓이라니까 재화벌.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재화벌.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면서 그렇게 가시라고. 알겠지? 업장 소멸은 어디 가서 합니까? 어디? 아, 바보예요. 바보입니까? 일반인이라 잘 모른다 아닙니까?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를 아니 근데 아닙니까? 제가 계속 여기 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? 아니 내가 맨날 오라 그랬어요. 이 아, 아줌마 와 나 오늘 또 멘붕 온다.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뭘로 들었어요? 울지 마세요. 예? 뭐 요 운다고 뭐 대반에 바뀔 것 같으면은 아무 점집에 가갖고 울고 앉아 있으면 바뀌겠지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본인이 지은 업이 많고 죄가 너무 많단 말이야.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신을 쌩 까고 조상을 쌩 까고 들어도 모른 척 들어도 모른 척 그러고 살았다고. 그래서 죄 받은 거라고. 죄 받는 거라고. 잘 살 때 좀 대우하고 살지. 어 100억 부자면 뭐하노. 조상 한 번이라도 닦아본 적 있어야 없다입니까? 생각도 못했죠. 잘 살 때는 아 내가 낸데 하고 살다가 이제 죽을 맛이 되니까 요 찾아온 기랑 맞아요. 어 이런 끼는 있고 줄은 있으니까 요런 데가 땡기고. 예? 정신 차리세요. 알겠지? 예? 네. 제가 얘기했지. 여기에 맨날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초하루든 보름이든 본인 시간 되실 때 선생님하고 언제 시간 되십니까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번 그것도 네 정승인 거야. 어 한 번으로 오는지 두 번으로 오는지 그것도 네 정승이고 굴복을 한다는 거는 네가 만약에 어디 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거기에 내 매달릴 거 아이가. 네. 그런 거 맹키로 신한테 계속 매달리라는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말귀 못 알아듣겠습니까? 좀 길들어지나? 알아듣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? 네. 뭐 더 궁금한 거 없지? 지금 방법은 이제 그거밖에 없네. 그지? 없어요. 지금 콩나물도 판 데서 잘리가지고 잘리기 판인 것 같아. 응? 네. 콩나물 그 파는데 그런 데서도 자리 싸움 하면서 쪼개날 정도로 나는 어디가 폐지 줍을 내야. 응? 뭐 폐지 줍는 거를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내가 바닥이란 말이야. 맞아요. 지금. 네, 네.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어 지금.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하고 동분서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. 네. 알겠지? 네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또 인연이 되어서 들어왔으니 여기에 조금 매달려 보세요. 신령님께. 네. 신령님께 매달리다 보면 또 내 조상하고 합이 들어서 이거를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. 본인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어? 그거를 잡아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구슬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내 마음을 다 터놓고 굴복을 하라는 거야. 네, 네. 알겠죠? 네. 할매 할배 어째 이 자손 답답해가 오야나 좀 아픈 간세 다 거다 주이소.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.